이분하고 저하고 글을 많이 주고받았어요, 어제. 질문, 답변, 질문, 답변, 질문, 질문, 답변, 질문, 답변, 질문, 답변, 질문, 답변, 질문, 답변, 질문. 네. 이렇게 많은 글을 주고받았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제가 뭔가를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요. 썬팅이 30%라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밝은 편이네요. 아마 블랙박스가 나이트 비전이 있어서 좀더 밝게 보정이 된것 같습니다. 30%는 상당히 어두운 편인데요. 저 앞에, 네, 블랙박스 이렇게 우회전할 거예요. 근데 이 앞에 차가 서 있어요. 아, 옆에 차들이 오고 있어서 못 가고 있나? 그런데 잠시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보시죠. 블랙박스가 나이트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30%는 이렇게 환하지 않습니다. 앞차? 좀 가주지? 앞차? 이 차들은 녹색 신호니까 쭉쭉 가고 있죠? 가도 되는데요? 가도 돼. 좀 빼주네요? 아, 좀 더 빼주지. 가려면. 어? 왼쪽 깜빡이야? 아, 우회전 안할 거야? 근데 문을 열더니 뭐라고 막 그래요. 뭐라고 그러는 거야? 아, 나 좌회전할 거라고. 내 앞차가 나 좌회전할 거라고. 나 좌회전할 건데 그럼 내가 뭐 어쩌라고. 막 뭐라고 그러더니 그리고는 앞차가 아름다운 운전이야. 좌회전해서 갔습니다. 요 상황입니다. 요 상황인데 블박스 운전자께서 여기는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이래요. 봤더니 중앙선이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어두워서 로드뷰를 들어가 봤습니다. 중앙선이 없네. 제가 들어가 본 거예요. 로드뷰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, 여러분들? 이거 로드뷰.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. 여기 남해수산이라고 써 있고요. 뭐 여기예요. 여기 가보면 중앙선이 안 보여요. 중앙선이 없네? 중앙선 없으면은, 그럼 이렇게 갈수 있지.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. 그래서 요거, 아니, 갈수 있는 걸간걸 갖다가, 이거 방송에 올리면 오히려 질문자분께서 또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. 그게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. 이쪽 건너편 어떻습니까? 건너편도 없어요. 건너편도 중앙선 여기까지예요. 여기도 여기까지. 근데 여기가 좀 희미하네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그랬더니 이분께서 영상을 올려주십니다. 사진을. 여기가요. 자, 여기 중앙선이 있었어요. 그 다음에 중앙선이 있어요. 예. 그 다음에 아, 희미해졌어요. 예, 지금의 상황 이거야, 이거. 옛날에 중앙선이 선명했었는데 지금은 희미해졌대요. 이런. 그럼 원체 많이 다 거기서 중앙선을 밟고 지나갔고 지워진 것 같대요. 맞은편 어떤가요? 맞은편은 좀 가볼게요. 맞은편에 신호등이 있어요. 여기서 나오는 차들이 좌회전하는 신호등이 있습니다. 그게 맞은편은 여기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이 중앙선이 아예 여기서 확실하게 여기까지고요. 그런데 여기는 상황이 갈 수가 없는 데래요. 이쪽은 넓은 데서 나와서 갈수 있지만 여기서는 못 가고 이렇게 가고 가려면 저 뒤에 가서 유턴해야 된대요. 근데 이 중앙선이 다 지워져 갖고 일부만 남아 있고 여기 희미한 중앙선. 그래서 앞차가 막 그냥 뭐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스마트 국민제보에 보냈답니다.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중앙선 침범했네요. 과태료 9만 원 처분했습니다라고. 아, 여기는요, 빨리 요 지자체에서요, 확실하게 좀, 처음 오는 사람들 헷갈릴 수 있잖아요. 이 사람이 여기 초행길인지 아니면 평소에 다니는지 평소에 여기서 불법 좌회전하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가 안 보여요, 중앙선이. 예, 이분이 앞에서 뭐, 막 뭐라 그러죠? 막 뭐라고. 아, 중앙선 끊어져서 나 좌회전할 거야? 니뭐왜 이래? 예. 중앙선 없잖아. 밤엔 더안 보이잖아. 씨, 왜 그래? 왜? 아름다운 운전이야.
예. 이거는요, 지자체랑 요체랑 몇 대면일까요? 지자체가 한80% 이상 잘못한 거 아닐까요? 중앙선 확실하게 그려줘야죠. 확실하게. 지으려면 확실하게 지우든가. 이곳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촌동이랍니다. 구청에서 빨리 좀 확인 좀 하세요. 빨리.